네, 오늘부터 나흘간의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. 우선 연휴 첫날인 오늘은 아침 한때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. 양이 많지 않아서 활동하는데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는데요. 다만 비가 그치고 나면 겨울 황사가 몰려오면서 미세먼지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설 당일인 내일은 아침 기온이 0도까지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. 반짝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성묘길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. 일요일에는 종일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기온은 평년 기온에 크게 웃돌면서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고요. 연휴 마지막 날에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눈과 비가 이어지면서 귀경길 다소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. 한편 일상으로 돌아오는 화요일부터는 별다른 눈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겠고요.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